아드님께서 이제 유튜버가 꿈이라고 들었습니다. 맞아, 맞아. 네. 입욕제 만드시는 거 봤어요. 오, 오 대박. 어떻게 하셨어요? 네. 봤어요. 봤으니까 알겠죠. 저희가 직접 입욕제를 만들겠습니다. 준비는 끝났다. 맞아. 네. 요즘 또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따로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조언을 해주나요?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뭔가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쉽게 생각하더라고요.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들한테 그렇게 해요.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같이 제대로 시작을 하자. 그때까지는 이제 엄마 방송이나 아빠 방송에 잠깐씩 출연하는 정도로만 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은 지금 너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말실수라든지 어떤 뭐 수습할 수 없는 어떤 발언들 때문에 이제 평생을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독서를 좀 많이 시켜요. 중요하죠, 중요하죠. 네, 그 독서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부를 먼저 시키고 나서 엄마가 이제 옆에서 좀 피곤하니까 잘 때 옆에서 엄마 잠들 때까지 낭독을 하라고 해요. 약간 성우처럼 낭독. 마치 우리가 아빠 엄마가 아이들한테 막 연기하면서 읽어주듯이. 네. 오히려 아이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낭독을 시키면 이거 너 너튜브 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면 애가 납득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야,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네. 나 꼭 훌륭한 너튜버가 될 거야. 근데 뭐라고 이름 짓고 싶대요? 제 맞아, 닉네임이 그, 대도서관이잖아요. 대도서관. 네. 근데 이제 저희 진짜? 아 진짜? 소도서관? 아 저희 시청자분들이 소도서관 소도서관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걸 보더니 엄마 나는 이제 소도서관이야. 아 저.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소도서관이라고 짓더라고요. 소도서관 이건우입니다. 오늘 소도서관 있어요? 네. 귀여워. 소도서관.